제목부터가 잔뜩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영화. 그 시작은 추락하다 말고 웬 소녀로 변신한 인공위성과 어느 날 갑자기 얼룩소가 되어 누군가의 추격을 받게 된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된다. 휴지가 없잖아.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. 누구세요? 나는 뻘. 두루마리 주제에 자신의 정체를 변신 마법사로 우기는 휴지까지 가세. 네가 내 모습이 되어라. 개나 소나 먹을 거라곤 그저 염을 뿐인 이들의 채식주의 동거 생활은 뚫어뻥 사나이의 등장으로 일대 변환기를 맞게 되는데. 경선이한테 무슨 짓이에요? 발바닥에 불을 켜고 덤비는 소녀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바. 왠지 낯익은 이들의 목소리 궁금하지 않으신가? 나한테 관심 있니? 어, 있다. 둘이 잘 어울리네. 예? 네가 시켰잖아.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호흡 척척인 두 배우가 함께한 세 번째 작품으로 내 이름은 우리별 1호. 인간 최초로 인공위성을 연기한 정유미와 자, 남양주에서 직접 따온 거. 내가 좋아하는 도라지가 참, 내 소녀. 독특한 매력의 얼룩소로 변신한 유아인이라니. 별난 소녀 우리별 1호의 진정한 용기에 얘가 졌소. 자, 얼룩서여, 세계를 위한 일이라네. 동식물과 무생물을 넘나드는 이들의 범우주적 대모험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?